이제 16장을 보시죠. 자제천상 말서제 여사분저 불사주야루단 천지지화 왕자과하고 내자수카야 무일식지 정하니 내토체지 분연야람 연이나 기카지 견제 마겨천류고로 어차의 파리시인하야 욕학자로 시시성찰이 무호발지 간단야람 정자왈차는 도체야라 천운이 불이하야 일왕즉 원래하고 한왕즉 설애하고 수류이 불식하고 물생이 불공하야 개여도 위체하야 운호주야의 미상이야람 시이로 군자 법지하야 자강 불식이니 급기 지야하얀 순녀 불이연이란 우알차한 이래에 유자에게 불식차의하니 자견성인지심이 순녀불이야님 순녀불이는 내 천덕야람 유천덕이면 현가어왕두님 기요는 지제 근독하니란 우는 안차차로 지종편은 계면인친학불이지사람 이 장은 만만치가 않은 장이에요. 왜냐면 도라는 게 뭔지, 도체가 뭔지 이거를 꼼꼼히 생각해 보는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제천상왈 서자 여사분자 필사주야로다. 공자께서 제천상왈 이게 천자는 냇물천자잖아요. 냇물 위에 계시면서, 즉 냇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자 여사분자 서자는 갈 서자예요. 가는 것이 여사부인자 끝에 있는 부자는 별뜻 없이 감탄사로 붙인 거예요. 여사분자 사자는 이 사자죠. 저렇게 가는 것이 이와 같을진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불사주야로다.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죠. 밤낮을 놓지 않는구나. 밤낮이 따로 없구나. 끊임없이 흐르고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본문은. 천지지화 왕자과하고 내자속하야. 천지의 조화가, 천지의 조화가 왕자과하고 가왕자죠. 가는 것은 지나가 버리고 내자속하야 오는 것은 또 이어서 무일식지 정하니
일식자네, 이제 숨쉴 식자잖아요. 일식지간이라도 그침이 없으니. 순간순간이라도 그침이 없이 가면은 또 다시 이어져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내 도체지 보는 나라. 곧 도체의 본연이더라. 도가 본래 그렇다는 거지요. 이제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의 본체다. 연이나 그러나 기 가지이 이견제. 그러나 가지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견제, 쉬울 이자요. 쉽게 볼수 있는 것이 막여 천륙으로 저 냇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더 흡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로, 그래서, 어차에 여기에서 발이 시이나야. 그런 도체의 본연자리를 이렇게 개발해서, 아니면 펼쳐서 시이나야. 사람들에게 보여져가지고, 학자로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시시성찰이 때때로 살필성 살필찰자지요. 살피고 살펴서 무호발지 간단냐라. 호발이라고 읽는데 호발은 털끝만큼이라고 하지요. 털끝만큼의 간단. 간자도 거성, 단자도 도와 완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 간자는 틈이 벌어진다. 단자도 끊김이 생긴다. 그러니까 털끝만큼이라도 틈이 벌어지거나 그 단절이 생김이 없도록 한 것이다. 냇물이 흘러갈 때 계속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나간 물은 아까 그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적절하게, 야, 흘러가는 것이 저렇구나. 응?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보시죠. 정자왈 차는 도체야라. 정자왈 이것은 도체를 말한다. 도의 본체자리다. 천운이 불리하여 천하늘의 운행이 불이하여 그칠 이자에 그치지 아니해서 그치지 않아서 일왕즉 원래하고 해가 가면 달이 오고 즉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그 말이죠. 한왕즉 설해하고 사란자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끊임없이 이어져 오잖아요. 수류이 불식하고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되 그치지 아니하고 물생이 불궁하야 저 물체가 생기기를 다함이 없어서 이 사람이 죽는 것 같아도 죽는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엔 또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온단 말이지. 마냥 고정된 평생 자주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서로 돌고 가는 거죠. 개, 여, 도, 위체야. 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도와 함께 체가 되어서, 즉, 도체가 되어서, 운호주야의 위상이야라. 밤낮을 운영함에, 밤낮으로 운전이 됨에, 위상이야라. 일찍이 끝난 적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할 뿐이지, 돈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잔주를 쭉 보시면 그 얘기예요. 우주 공간 전체의 흐름은 끊임이 없다. 거기에 지구도 하나 속해져 있는 그 행성에 불과하다.
더 클로즈업해서 당기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명체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어져 가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지. 시로 이러므로 군자 법지하야 군자가 그 불사주야 밤낮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법지 법칙으로 삼아서 자강불식이니 스스로 자신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 할지니 이 자강불식이라는 말은 주역에 있는 말인데요. 주역 건괘에 있어요. 건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를 말한 자리인데 그 하늘 도에서 배워야 될 학자의 입장, 사람들의 입장이 곧 자강불식이라겠어요. 스스로 강화시키는 자신을 강하게 하는 그 노력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듯이 물이 흘러가면 또그 뒷물이 이어져서 오듯이 급기지야하얀 여기 자강불식은 군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군자란 우리 같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급기지야하얀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순력불이연이라. 순수는 순수하다고 했잖아요. 100%란 뜻이에요. 순수해서 또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바로 성인의 경지, 아니면 도체의 경지. 앞에 자강불식은 우리가 그 법을 받아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순력불이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쉽지 않지요? 순력불이라는 말이 천도유행의 법칙을 말해요. 하늘은 끊임이 없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자전을 하다가 딱 서버리면 그 태양과 가장 가까운 동네는 다 불나서 타 죽을 거고죠? 반대 입장은 다 얼어서 죽겠죠. 돌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겠죠? 소나무. 우왈, 자한 이래에,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한나라로부터 그 이후로 유자, 개, 불식, 창의하니 선비라는 사람들이 다 이 뜻을 알지 못했으니, 홍자님께서 서자 여사분저 불사주야로다. 그 말뜻을 이렇게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걸 도체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견 성인지심이 심력불이하니.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성인의 마음이 순수해서 또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순력불이는 그 순력불이라는 것은 내 천덕에라 곧 하늘의 덕이다. 천덕이란 말이야. 천지의 이치 그 자체다. 그러니 유 천덕이면 그 천덕을 갖추게 되면 변가 왕도니 그렇게 되면 문득 왕도를 말할 수 있으니 왕도라는 것은 천하의 왕노릇하는 도예요. 온 천하를 어떻게 보면 지구 운행하는 것처럼 돌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요는, 그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재 근독하니라. 다만, 이 근독, 신독이지, 원래는요. 신독 공부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만이 알수 있는 그 자리를 삼가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새벽녘에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서 정자를 하고 생각해보시든지 정말 내 마음자리가 어딘가 그 마음자리에 조금이라도 내가 추스란 점이 있는가. 그런데요.
이게 신독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독이라고 썼단 말이죠. 이거는 주자가 송나라 때 분인데 송나라 그 당시에 임금님의 함자가 삼갈신자를 썼대요. 의종인가 어떤 임금이라는데. 그래서 주자가 글을 쓸 때는 신독이라고 쓰는 자리는 삼갈신, 삼갈근 해가지고 전부 신독이라고 쓰고 근독이라고 바꿔 썼어요. 그것을 휘법이라고 해요. 허리 휘자 휘법.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함자를 말씀드릴 때는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휘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 신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예. 신동. 예. 신독이라는 것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삼갈신자 홀로독자거든요. 그 뜻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이렇게 대개는 알고 있는 구절이 신독인데요. 실제는 우리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있어도 겉모습은 서로 볼수 있지만 그 속마음짜리는 자신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독에 대해서 그 여러 학설들을 모아보면 만인이 있는 속에서도 혼자 자기 마음 씀씀이를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밀한 것 같아요. 혼자 방에 앉아 있는 그 모습만도 아니고, 그때도 물론 신독이 되겠죠. 그러나 만인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에도 신독은 해당되는 공부죠. 그러니까, 천덕을 다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출발 또는 그 요체는 바로 내 마음자리 자체가 천덕과 일치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사로운 욕심이 끼어들면 순일할 때그 순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순력분리할 때 순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우는 안 자차로 지 종편은 우는 주자 당신의 견해를 쓸때 우라고 한댔잖아요. 나는 안자는 살펴보건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살펴보건대 자차로 여기로부터 지 종편은 이 자한편 여기 16장부터 끝까지는 그런 뜻이에요. 종편은 계면인 진학 분리지사라. 다 사람들에게 학문에 정진하여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권면해준 내용들이다. 그 출발을 어떻게 봤다고요? 천류불식이라. 냇물이 흐르는데 그침이 없구나. 저렇듯이 내 자신의 실력을 쌓고 갈고 닦아나가는 노력을 그치지 말도록 하세요. 이렇게 썼는 맞다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제 천상할 공자께서 천상, 즉 내가 위에 계시면서 말하기를 서자 여사분자 저 흘러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여사분자 이와 같을진저 이와 같구나 불사주야로다 밤낮을 놓지 않는구나 천지지화 왕자과하고 내자 속하여 천지의 조화가 가는 것이 지나가고 오는 것이 이어져서 일속자로 이어져서 무일식지 정하니 일순간이라도 그침이 없으니 내 도체지 본연하라 곧 도체의 본연자리다 본연이다 연이라 기 가지이 이견제 그러나 그이 가리키면서 쉽게 볼수 있는 것이 낙여 천륙으로 저 냇물이 흐르는 것보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에 발이 시인하여 여기에서 발이 시인하여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학문의 이치가 저렇다라는 것을 개발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욕학자로
시시성찰이 학생들로 하여금 때때로 살피고 관찰하여 무호발지 간단냐라 털끝만큼의 간과 단이 없도록끔 없게끔 하고자 하신 거다. 정자왈 차는 도체하라 정자 말씀에 이것은 도의 본체 자리를 말한 거다. 천운이 불리하여 그게 천체의 운행이 그치지 아니하여 일왕즉 원래하고 해가 가면 달이 오고 한왕즉 설해하며 추위가 가면 더위가 몰려오며 수류이 불식하고 물이 흘러가되 그치지 아니하고 물생이 불궁하여 물체가 생기되 다함이 없어서 끊임없이 자꾸자꾸 생겨서 없어지는가 하면 또 생기고 끊어지는가 하면 또 이어지고 개, 여, 도, 위체하여 다 그런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도와 더불어 체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운우 주야의 미상이하라 주야로 운행됨에 일찍이 그침이 없었다 해가지고 시로 근데 이 자리를 가지고요 이 자리를 가지고 저의 은사님 병주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얘기다 알기 쉽게 구름에 뜬 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걸 가만히 음미해보면 지극한 이치가 그 속에 솔솔 배워나온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구절을 왜 여기다 붙였나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런 얘기를 붙였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로 군자법자야 이러므로 군자들이 군자가 그것을 법으로 삼아서 자강불식이니 스스로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자신이 강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니 급기지하얀 그 지극한 자리에 이르러서는 순력불리언이라 순수에서 순수함도 순수에서 또한 끝임이 없게 될 것이다. 순수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우왈 또 정자가 말하는 거죠. 우왈 자한 이래에 여기 에라고 달 수도 있고 자한 이래로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한나라 이래로부터 유자 개 불식 차이하니 선비들이 다 이 의리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알지 못했으니 차견 성인지심이 순력불리하니 이것은 성인의 마음자리가 순수해서 끊임이 없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니 순력불리는 내 천덕이라 순력불리라는 것은 곧 하늘의 덕 그 자체다 유 천덕이면 변가어 왕돈이 기우는 시제 근독하니라 천덕을 갖추고 있게 되면 천덕 그 자체를 갖추고 있게 되면 문득 왕도를 말할 수 있을지니 기우는 시제 근독하니라 그 요체는 그 요점은 아니면 그 중요한 그 내용은 다만 자신 혼자 있는 그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독이라는 자리죠 독자리를 삼가하는 데 달려 있느니라 운운한 자차로 지 종편은 내가 살피건대 여기로부터 이 편의 끝에 이르기까지는 다 면인 진학 분리지사라 다른 사람들에게 학문에 정진하여 그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내용이더라.